민경욱 의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그 좋은 그 징조 또 좋은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정권이 이제 바뀌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전당대회 대표에 나선 사람들 가운데 황교안 대표 또 강신업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고위원에 나온 사람들 또는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이만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정부 질문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다뤄줬었고요. 다음에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신혜식 또 김세의 이런 사람들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초기에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쭉 한번 그리고 이완영 의원 이런 분들도 최고위원에 나오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도 다 함께 한다면 한 대여섯 분이 부정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도부 입성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징조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지도부에 들어가게 된다면 부정선거가 이 변두리에서 있는 음모론이 아니고 중앙에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주요 의제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저스티스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인저스티스에서 불의로 전락한 지 오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법관들이 대법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뒤에 헌법재판소에도 대법관들이 계십니다. 이분들도 저스티스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군가는 저스티스, 정의를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밤에 잠을 자면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지난 2년 8개월 동안 싸워온 것은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그 진실이 누군가의 귀에 들어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바랐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진실과 증거가 모자란 게 아니에요. 진실과 앞으로 지나가셔도 됩니다. 예, 앞으로 지나가셔도 됩니다. 진실과 증거가 모자란 게 아니고 그 진실과 증거에 귀를 닫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게 큰 수확입니다. 대법관들은 귀를 막고 있습니다. 검찰도 귀를 막았고 경찰도 귀를 막았습니다. 그 사람들 귀를 다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권이 이제 바뀌었는데 그런 거악들, 부정을 저지른 민주당, 다음에 거기에 편승한 중앙선관위원회, 또 그것을 보도하지 않는 언론, 수사하지 않는 검찰, 이 거악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가 실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그럼 이런 것도 다 상수로 넣고 우리가 증거가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 나쁜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면서 좀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싸워나가야 된다, 이런 건데요. 지금 감사원에 우리가 감사 청구를 해서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위한 준비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헌법 소원도 우리가 제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기각되지 않고 논의가 된다니 아주 좋은 이제 소식이고요. 최근에 더 좋은 소식은 앞에 계시는 조충렬 안동데일리 대표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QR코드와 관련된 일련의 표식들이 개인정보가 맞느냐라는 판단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끌다가 좀 마지못해서 써놓은 것이긴 하지만 한 구석에 그것이 개인정보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정보란 얘기죠. 개인정보란 얘기예요. 이게 전문기관으로부터 그런 확실한 이야기를 이제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돌파구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호했느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을 위반했느냐,
라는 다음 단계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그곳에 연동이 되어 있다면 다른 정보와 연동될 수 있는 저 시스템으로 지금 작동이 됐다면 비밀선거의 원칙이 무너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비밀정보, 비밀투표의 원칙이 무너지면 그거는 공산당하고 똑같죠. 저기 어디 도망갔네. 아까 빨갱이들이 있더니. 북한에 가서 살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북한하고 똑같아지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 북한과 우리가 달라지는 그 유일한 차이점인 비밀선거의 원칙이 무너졌는지를 우리 또 다시 헌법 소원을 버려보도록 합시다. 그를 위해서 오늘 많이들 나오셨는데 우리 조충렬 기자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감사원, 다음에 헌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감사원, 헌법재판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런 곳으로 우리가 외연을 넓혀가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우리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법률 용어 가운데 가장 그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중요성을 갖고 있는 금어가 하나 있는데요. 금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겁니다.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지연된 정의는 부정 deny. 그러니까 거절된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아니라는 소리죠.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선거 무효 소송을 냈을 때는 그것은 6개월 안에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기가 4년인데 지금같이 2년 8개월이 지난 다음에 만약에 진짜로 민경욱 그 선거가 이상하니까 다시 한번 선거를 해라 해서 재선거가 되고 제가 다시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저의 임기의 반 이상 4분의 3이 날아가는 시점에 임기를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6개월 안에 시급하게 다른 사안에 앞서서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법관들이 앞장서서 위반을 해서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 시기를 놓쳐서 좋은 결과도 나오지 않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지연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장영후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 박주현 변호사 저 해서 집어넣은 헌법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 선거 조항 원칙이 무너진 그런 사실을 심리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다음번 선거가 있기 전에 판정이 내려져서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을 전부 다 고쳐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헌법재판소의 대법관님들은 지난 탄핵 사태 때 바로 이 자리에서 6명의 우리 애국지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분사를 했습니다. 분한 죽음을 맞았어요. 그때 8대0이라는 말도 안 되는 탄핵 찬성에 표를 던져서 역사의 죄를 지은 그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앞으로 지나가셔도 됩니다. 이번에 이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위헌 판정을 속히 그러니까 신속한 시기에 내려서 법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탄원서를 작성해서 탄원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항상 나와서 애쓰시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가
터널의 끝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써 오셨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면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다가오는 이 전당대회에서도 우리의 기치, 우리의 주장을 지지하는 그런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훌륭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장영호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영호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와주신 것과 이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도자료를, 작성한 보도자료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투표 원칙 회복, 헌법소원 심판사건 심리를 신속하게 해달라는 탄원입니다. 저희가 헌법소원을 2022년 11월 22일 제기를 했고 12월 26일날 심판에 회부됐습니다. 사건 번호를 2022-1965로 받았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선거에 있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원칙 중 가장 중요한 비밀투표 원칙 침해가 2020년 4.15 총선 결과 제기된 인천 연수구을 소송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이 되었으며 해당 소송의 서면으로 제출하여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했으나 이에 대해 대법원의 어떠한 조치도 없이 헌법소원을 하기에 이르렀고 2022년 11월 22일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소청을 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6일 이의가 받아들여져 사건 번호 2022-1595로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표 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 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 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성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으로 인해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4.15 총선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 첫째로 사전투표선거 통합명부 시스템에 투표인 정보와 일련번호가 함께 저장되고 투표지 분류기에서 만들어진 기표된 투표지 이미지로부터 사전투표한 투표인이 어느 후보를 선택하였는지 알 수 있는 비밀투표 원칙이 훼손되었다는 것, 즉 누가 누구를 찍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과 개수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일련번호가 사전투표장에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보관되지 않음으로써 사전투표관리관이 정확한 사전투표 인수를 알 수 없게 만들어 부정투표지를 추구하여도 알 수 없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자 사전투표지 내 QR코드가 분리되어 투표함에 투입되도록 제기한 위헌소청은 심리의 종결에 대한 구체적 마감 기한이 없고 그에 반해 위험성을 포함한 선거는 시시각각 다가와 2023년 1월 현재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5개월 앞두고 당장 금년 4월 5일에 보궐선거가 있게 됩니다. 이 기간이 소송 심리기간 여유로울 것 같으나 위헌소청이 인용될 경우 법 개정과 사전투표 체계를 변경해야 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여유로운 기간이 아닙니다. 사기선거부터는 국민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4대 기본 권리가 회복된 상태로 치러지고 민심에 따른 공직자가 선출되는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선거는 탄원인들의 문제만 아니고 공직자 즉 헌법재판소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도 같이 포함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공직자를 포함한 선거권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것이니 많은 다른 헌법소청이 있어 업무에 과중하더라도 이 사건을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리하고 판결해 주실 것을 희망하여 여러 국민들과 뜻을 모아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1월 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그 위협을 느껴가면서 심지어 위협을 느껴가면서까지 그런 지금 투쟁을 하고 있고 우리 정치인 중에 이렇게 이렇게 심지어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용기 있게 이 거대 악과 싸울 수 있는 일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 지금 우리 민경호 의원님은 그런 데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의 그 지도자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이끌 지도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우리 민경 의원을 응원해 주시고, 그 주변에 뭐, 국민의힘 당원들, 책임 당원들이 있다고 하면은, 최고위원으로는 민경호 의원님을 찍어 주십사. 좀 이런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을 침해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밀선거원칙을 침해했는데 그것이 어떤 또 법에 저촉되느냐. 이것은 저 우리 형법 91조에 나와 있는 국권문란죄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이런 범죄행위라는 것은 현재도 지금 서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통합명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에 이런 그 우리 불법적인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지금 여기서 우리가 웃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국권문란죄에 해당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고요. 그러면은 이런 그 수사권이 있는 곳에서는 수사를 즉각 해야 되고 현행법으로 체포까지 해야 될 중대한 사안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까지 자행했던 이런 그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실제로 법대로 하면 선거관리위원회를 가서 실제로 그 로그 파일을 확인만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정부 국가기관인데 거기도 장관급입니다. 위원장이. 그런데 자신들의 일을 소홀히 한 거죠. 그 직무유기입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원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과징급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과징급을 부과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눈치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우리 국민들의 저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안을 내놔야 됩니다. 네, 그 대안은 뭐냐면은 로그 파일에 진짜 그 개인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개인정보가 있다는 것이 그 보세요. 사전투표용지에 우리를 보면 누구의 편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투표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투표지를 스캔하게 되죠. 그러면은 누구를 찍었는지를 알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이런 그 엄청난 범죄 행위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지금 사전 2014년부터 이런 사전 투표 제도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벌써 이 그 불순 세력들은 우리의 투표 성향을 알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중대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것이 만약 우리 적군에게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사찰 코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드루킹도 나왔지만 그 전에 국정원장인 원세훈 씨가 관여했다고 댓글 국정원에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한 것도 처벌하면서 이런 중대한 그 선거에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이 제가 반응들을 이제 보면은 너무 둔감했다.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 부정선거 1960년 4.19가 촉발됐던 부정선거에 이어서 이 불쾌함과는 이 정신이 다시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조충렬 안동데일리 대표님께서 네 기자회견을 이것으로 마치고요. 정보 여기 오셔주신 애국자 여러분들과 모든 분들은 이제 식사하시러 장소로 이동을 하실 건데요. 네. 이쪽 앞에 횡단보도 건너시면 저기 조그만 골목이 있어요. 거기 골목에 보면 삼지라고 있어요. 그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기 등록을 시켜야 됩니다. 안에. 이걸 안에 들어가서 접수를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진 어떻게 같이 찍으시죠? 이리 와서. 네, 네. 아니면 저기 들어가서 괜찮을까? 같이 서세요. 점심 시간인데. 일단 저기 단체 사진을 찍고. 점심 시간이에요. 네. 다시 확인해야 되겠는데. 오케이. 네, 이거 잠깐만. 이쪽으로 쓰세요. 이거 두고 여기 앞에 쓰면 안 돼요? 아니요. 여기 자, 헌법재판소가 보여야 돼요. 네. 개요 한 말씀이에요. 개요.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게 비밀선거의 원칙이 침해됐다는 중요한 증거를 갖고 이것이 이렇게 되도록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미로 헌법 소원을 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기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또다시 지난번 대법원의 판결같이 6개월 안에 해야 하는데 2년 반이 지난 다음에 판결이 나서 정의가 지연됨으로 해서 정의가 부인됐습니다. 그런 전처를 밟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안에, 왜냐하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정이 나더라도 그 후속 법률을 개정하는 후속 조치를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은 내년에 있을,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전에 모든 법이 정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스케줄에 맞춰서 미리 우리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조속하게 빠른 시일 안에 속도를 내서 이번 헌법 소원 이 안건을 심의해달라, 그런 취지로 연명을 받아서 우리가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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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정욱 전 의원님께서 그 성명서를 조속히 이거를 심리해달라는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겠습니다. 아, 저 헌법재판소 안으로 바로 들어간 줄 알았더니 민원실이 따로 있었네요. 예. 네. 아니, 여기 안 찍을게요. 이분만 찍을게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민원실에 와서 이제 기자회견문을 이제 전달하겠습니다. 그 헌법 재판관 중에서도 안녕하세요. 양심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확하게 심리해서 올바르게 판단해 주길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성명서와 그리고 우리가 서명한 분들의 내용들을 이제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네, 저수증이 이게 저수증입니다. 네, 조속한 심판을 바라는 저수증입니다. 예, 올바르게 네. 정의로운 예, 헌법재판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민경욱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애국 시민들이 기자회견과 기자회견문, 그리고 우리의 서명들을 이제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넣었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